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문쟁이에요. 오늘은 제가 제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따란 따란 이게 뭐냐면 조명입니다. 제가 조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조명도 여기가 한 40만 원, 여기가 한 40만 원에서 80만 원 양쪽으로 이렇게 달아놨는데, 오늘 지금 조명 산 거는 전면 조명으로 변경을 할 예정인 조명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제품을 기다린 지가 좀 많이 됐어요. 한 2주, 3주 정도 됐는데 아직 구성품이 다 도착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메인 제품하고 삼각대는 와 있기 때문에 오늘 개봉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한번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오씨, 뭐야, 왜 이렇게? 우와, 왜 이렇게 무거워? 일단 조명 까기 전에 설명드릴 거, 이 조명 가격은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거 말고 지금 조명 앞에 이제 돔을 씌워야 되는데 그게 18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요. 스탠드는 총 7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120만 원을 쓴 조명입니다. 개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쓰잘데기 없는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뭔지 모르겠고, 벨트 같은 게 들어있고, 그리고 리모컨이 들어있고요. 케이블이 들어있고, 전원 케이블. 이거 뭐, 연결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보세요? 최신형 휴대폰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밑으로 이제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XLR 단자하고 비슷한 마이크 단자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고, 다이얼도 있습니다.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요. 기타 뭐 버튼들이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배터리 팩을 장착하는 공간인 것 같고요. 잃어버리지 않게 벨크로. 아, 벨크로가 왜 있나 했더만 이거를 여기 걸어두고 그거를 여기 똑딱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메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Aperture 120D Mark II입니다. 이게 앞에가 텅스텐이었나? 몰라요. 그냥 비싸서 산 거임. 별로 알아보고 산거 아니에요. 전문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좌우명이 있습니다. 모르면 사자. 모르면 인터넷에 저는 물어볼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찾아보고 모르겠다. 사면 돼요. 사서 보면 다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캡을 열면 제품이 굉장히 조그만 게 있고요. 여기 투명한 그걸로 한 단계 더 가려져 있어요. 액정을 가리듯이. 그리고 펜이 달려 있는데 어느 회사 제품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를 이때까지 이런 비싼 조명 안 샀던 이유가 대부분 이런 펜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음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 사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와트수가 많아지면 발열이 그만큼 생길 테니까 당연히 펜이 달려 있겠지. 그래서 일부러 안 샀던 건데 워낙 광량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길래 일단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소음인지를 측정한 게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산 겁니다. 내가 보려고 그냥 어느 정도 소음인지. 그리고 이렇게 빛을 퍼뜨려주는 그게 있습니다. 이걸 여기 장착하는 거겠지? 뭐야? 장착됐는데? 원래 이렇게 덜렁거리는 거야? 장착을 잘못한 거 같은데, 내가? 이렇게 소리가 날 리가 없지, 이렇게 비싼 조명이. 맞다고요? 원래 그렇다고요? 아, 사진한 사람들도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요? 뭐야, 이거 최악의 단점 아니에요? 물론 이제 조명을 이동시킬 일보단 고정시켜서 쓰면 뭐 덜렁거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거슬리네요. 싼 조명도 아닌데. 삼각대를 꺼내봅시다. 500씩 하는 것도 다 그렇다고요? 이씨.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겠죠. 여러분, 비싼 조명 파는 회사에서 그걸 생각 없이 그랬겠어요? 아이, 참, 눈쟁이들.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비싸게 파는데 알아서 하겠지. 삼각대가 7만 원짜리 삼각대면 그렇게 비싼 삼각대는 아니죠? 적당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잠깐 봤을 때는 그냥 쓸만한 그럭저럭 엄청 퀄리티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엄청 구리진 않은 느낌이네요. 상당히 높게 올라갑니다. 1단이에요. 1단 끝까지 올린 것도 아닙니다, 이거. 내가 보기에 이거 천장 뚫을 것 같아요. 이거 다음에. 일단 내려서 쓰도록 할게요. 일단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 무전기는 어디다 장착하는 거지? 여기 안에 배터리가 포함이겠죠? 설마 이 넓은 곳에 배터리가 포함이 아닐까?
나 이거 어떻게 장착하지? 어헴 에헴 배터리 따로 장착해야 되네? 미쳤네. 여기 그림에는 그냥 벨크로로 고정시켜놔요. 뭐지? 그림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거를 뭐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해도 고정은 되겠죠?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걸 그냥 이렇게 놨어. 너무 불안한데 이거? 아무튼 뭐 이렇게도 사용은 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케이블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 나오고 이 케이블이 여기 연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 어댑터인 거겠죠 이게? 이렇게 넣고 돌리는 거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딱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원 들어온 게 아마 여기 아웃풋 있는 상단에 들어가서 이 조명으로 들어가는 거겠지. 뻔하지 뭐.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원이 들어갔고요. 여기서 오? 10% 50% 80% 와 미친 개밝다. 100% 와 야 미친 야 개밝네. 아 대마다 간다. 상당히 밝습니다. 10%만 켜도 조명 되는 수준? 근데 이제 뭐 한 30% 40% 50% 이렇게 틀은 다음에 그 약간 우산처럼 생긴 거 있거든요. 잠깐만 내가 그거 들고 올게요. 없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종이를 대봅시다. 종이 탈라나? 제가 왜냐면 기존에 사용하는 저것도 이 A4 용지 하나 대놓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이 정도 대충 될 듯? 지금 조명이 빵포고 올릴게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조명이 들어가죠 지금. 보시면 아까보다는 많이 퍼지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명이 좀 강하죠? 한 50% 두고 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이게 메인 자리에 두고 쓸 건데 소프트박스 오면 사용을 할 거고요. 이게 근데 기능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팬소리 팬소리 거의 안 들립니다. 들리긴 하는데 팬 속도 오토 말고 고정 막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채널 여러 개 이거 하나로 조명 여러 개를 묶어 가지고 제어도 가능한가 보네요. 설정을 저장해 놓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기능도 있던데 엄청 막 반짝반짝반짝 뭐 그런 기능도 있던데 이건가? 이거네. 빠빠라치. 어머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주기 이런 것도 설정 가능해요. 이래서 약간 공포 영화 분위기. 그리고 라이트닝. 오 번개 치는 거. 번개 치는 거 이런 것도 구현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놔두지 말고 창문 바깥에서 안쪽으로 하면 이런 번개 치는 느낌도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좀 주기를 제일 빠르게 한 거고요. 주기도 설정이 가능하고 TV 이건 뭐냐? 이거 그거네? TV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TV가 계속 화면 장면이 바뀌잖아요. 그 장면이 바뀌는 빛 밝기를 구현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TV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파파라치 끝.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지금 소프트박스가 없잖아요. 그전에는 이거를 위로 해요. 위로 해가지고 이거 밝기를 최대로 올려서 그리고 이걸 바깥에 두고 저기서 이쪽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방 전체가 엄청 환해지면서 플랫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정면 조명 말고 방 전체를 환하게 만드네. 그래서 얼굴에 좀 단점을 숨기고 그렇게 쓸 수 있는 평평한 느낌을 만들 수 있죠. 이걸 이쪽에 세팅해두고 이런 식으로 해두고 생각보다 소음이 좀 있네요. 계속 틀고 있으니까 좀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 좀 소음이 많이 나나 봐요. 보시면 이게 끈 거고요. 이게 켠 겁니다. 뭔가 엄청나게 점점 환해지죠. 아까에 비해서 훨씬 환하죠. 끈 거, 켠 거, 그리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생겼던 부분이 그림자가 사라져요. 조금 많이. 이제 저거 말고 전면 조명도 조금 더 밝은 거 바꾸고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지금은 앞에 A4 용지를 끼워놨는데 이거 A4 용지를 아예 뺄게. 오 존 개뜨거워. 뭐야. 와 진짜 개뜨거워요. 와, 와 이거 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겠네요. 개뜨거워요. 100%입니다 이게. 이거 아까 디퓨저 뺀 거예요. 너무 밝죠? 너무 밝아진 게 뭐냐면 전면 조명이 이거 밝기보다 훨씬 약한 조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로 들어두면 전체 광이 너무 밝아져요. 그래서 앞에 오는 조명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죠? 좀 어둡게 세팅을 해야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게 그거니까 조금 더 어둡게 세팅을 할게요. 이걸로도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밝게 점점 밝아집니다. 주변이 밝아지면서 제 얼굴이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지금 타협점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이 딱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은? 원래는 이제 이쪽을 보시면 이쪽이 저쪽 조명이 켜져 있어가지고 이쪽이 너무 노랗게 나오잖아요? 저쪽 빛은 하얀 빛이 아니고 약간 노란 빛이라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밝아지면서 좀 느낌이 살죠? 요 정도 해놓고 쓰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소프트박스 오고 나서 제가 추가로 이제 전면으로 세팅을 해두고 촬영을 해서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